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제 16번째 시간, 날 때부터 된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1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뻐할수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그 7대 이적에 관해서 연일 공부를 계속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날 때부터 된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것은 제 6번째 이적, 7대 이적 중에 6번째 이적에 해당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각장애인, 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용어로 소경이라고들 표현을 하죠. 또 한편으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거나 또한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경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자, 이 시각장애인은 또한 상대적으로 청각과 후각이 현재 발달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을 배우지 못하여서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어떠면 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장애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이 존경받는 것은 그분은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극복하고 1999년에 갤럽이 선정한 제20세기에서 가장 존경받는 18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지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것이 장애가 아니게끔 살아가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진정한 소경이 무엇인가, 참된 소경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이 소경인지, 누가 소경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므로 우리 서로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째 포인트, 자, 날 때부터 된 소경을 고치신 사실과 날 때부터 된 영적 소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때부터 된 소경을 고치신 사실과 영적 소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이 성경에 많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분들을 찾아간 경우가 있는데, 소경의 경우에는 이 오늘 이 본문에 언급한 이 소경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먼저 이 소경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먼저 발견해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 예수님께서 먼저 발견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는 제자들이 어떤 연유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된 소경인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된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야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가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지죠.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의 답은 자,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당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참하고 정말로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런 소경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쓰임받는 것으로 오늘 이 소경은 택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자, 오늘 이 사람은 소경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에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당시에 이 사람들의 관념은 모든 질병은 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이 언급이 되어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소경도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인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였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소경의 진짜 의미는 육체적으로 눈을 못 뜨는 그런 의미의 소경보다는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완전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수도 없고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러한 죄인의 상태로 우리 인간 태어나는 원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는 짓마다 죄만 짓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 소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그 소경, 우리 인간의 전 인류가 바로 이 영적인 소경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로서 이분은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러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경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낮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는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빛이 없는 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바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영원히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는 영원히 영적 소경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작고 제한된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소경한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경은 그 사실을 순종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소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소경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 소경한테 침을 뱉어서 진액을 눈에 발라서 저거 진로암전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이건 소경에게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소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순간 당장 고쳐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거기에다가 이 눈에다가 진액을 바르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침까지 묻은 진액을 바르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장애자에게 그 실로암 연못이 거리도 멀 뿐더러 그 가는 길도 험할 뿐더러 그 연못 자체가 지금도 성기순례 가보면 정말로 그 연못까지 내려가려면 아주 성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도 접근하기 힘들 정도의 난코스예요. 자, 거기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소경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이 순종의 은사가 없고서는 절대로 순종하기 힘든 아주 인격 모독에다가 아주 소경을 무시하는 거에다가 또 그 다음에 아주 이 소경들이 이 어디 멀리 가는 거에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그까지 겸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운 이런 숙제에서 이 소경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이 사건은 바로 시메온 바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한 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젠 진리신 예수까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까지 뜸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완벽하게 눈을 떠서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고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이 본문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전번에 우리 38년 된 병자 사건에서도 우리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거기서의 고침을 받으면 영락없이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만나게 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는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한테 추궁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한테 결국에는 출교까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없는 이 종교인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바로 다름이 아닌 안식일이었어요. 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도 안식일이었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안식일을 골라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를 통해서 종교와 진리의 차이점을, 종교와 진리를 서로 상충시킴으로써 종교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종교와 진리의 논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추궁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 추궁을 당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로 이제 쟁론이 벌어지면서, 자,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라고 하는 그 쟁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의인이냐의 죄인이냐는 기준을 뭘로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는 누가 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준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대로 어떤 것을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배운 모세의 율법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될까요? 자,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양심에 한번 물어봐 보십시다. 특히 어떤 이 제도화된, 제도권화된, 이 구조화된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까요? 당연히 교회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 뭘 제일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 주일을 범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아, 그 사람 보고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어떤 그 우리 성도의 5대 의무, 뭐 6대 의무, 어? 그런 시간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이 사람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시대에 모세의 율법 시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모세 율법으로 예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상하는 예수와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지 교회에 어느 만큼 출석하냐,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십일조 하냐, 기도 많이 하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판단 기준의 메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완벽한 행위를 하고 있을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일 뿐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도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기하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종교로 전락해버렸고 진리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린 어떤 기독교적인 행위와 어떤 기독교적인 것도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고 그것에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기독교와 기독교라는 진리는 틀립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기독교도 아닐 뿐더러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거는 다 말 모두가 다 소용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경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대답하냐?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어지죠. 자,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 이 소경이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을 비교해 보면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비록 눈은 소경이었다 할지라도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물어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이 소경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신랑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서 지금 고침을 받은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눈을 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수준의 어떤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스라엘 어떤 그 선생님에게 가서 그 말을 들어가지고 병을 고침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은 아직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어떤 체험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다면 그 체험은 아직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이 아니에요. 섣불리 간증부터 먼저 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병이 도지거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증을 하러 다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아직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의 논쟁 속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불러다가 이제 추궁합니다. 자, 하지만 부모님은 당시에 이 법이 어떻게 법이 정해졌냐 하면은, 자,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자, 이제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 예수님 시인하는 순간 누구든지 출교하기를 계리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이 체험자의 부모님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자, 결국에는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한테 물어보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자, 다시 이제 이 소경이 이제 그 호출을 당해가지고 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신랑 연못에 가서 이 진흙을 바른 이 눈을 씻으라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대로 시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눈을 뜨게 해야 되겠나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초점이 맞추게 되어지죠. 자 그때 저희가 역하에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때 이 소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날 때부터 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결국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난둔을 누가 떠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상대방은 대번 눈치를 챕니다.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저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유대교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한 유일한 체험자가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떠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목격자의 유일한 체험자인 이 사람마저도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밀어내야 버렸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 사람조차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교는 어떤 생명도 어떤 진리도 전해주지 못하는 완벽한 껍데기 종교, 다시 말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진리의 길도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소경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종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무엇이 소경이며 누가 소경인가?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자, 무엇이 소경이냐 그거예요. 무엇이 소경이냐? 자, 1차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소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 주고 싶어 하는 진짜 말씀은 우리 진짜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소경이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그는 눈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달아서 그는 이미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눈까지 열려서 이제는 영적인 눈과 귀가 완벽하게 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도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된 아주 지독한 소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치유되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제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제는 예수님도 유대교라 하고 하는 종교의 털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 소경도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털 바깥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은 종교의 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종교의 어떤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사람 대 진리로서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제 이 소경은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소경은 명실공히 육체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 누가 소경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는 아직까지 소경이다. 자, 내가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볼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소경인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정말로 장세 이후로 누구도 날 때부터 된 소경을 고친 바 아든 이런 전혀가 전혀 없는 이 사람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나는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세 율법에 가르치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자, 종교적으로는 우수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소경이다. 바로 진짜 소경은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가 바로 소경임을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소경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경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소경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기를 원했고 보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치유받아서 완벽하게 영육간에 눈이 떼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인할 때 우리는 눈을 뜰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우리 교계가 너무너무 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는 교회 전도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 이제 박사학위가 수두룩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벌써 제가 목회 경력이 벌써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신학적으로 제가 딸릴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나는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말씀이 법이고 자기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고 자기 알 및 판단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번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고 여러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원하는 이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으로 어떤 걸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소경을 못 벗어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경이니까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하느님에 가서 더 깊이 알길 원하나이다. 항상 소경 바디메이가 주여! 라고 외쳐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했던 것처럼 항상 나는 소경이요. 나는 개미거리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보기를 원하고 나는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하느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나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소경이 아닌지를 깨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메시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누가 소경인지 무엇이 소경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쓸모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 세계인들한테 무엇이 소경이며 누가 소경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소경이 아닌지, 내가 조금 알고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부분적인 소경이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참된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